겨울 스포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얼음 절벽을 오르는 빙벽 등반입니다. 하지만 아차하는 순간 큰 사고가 날수 있는데 지난 주말 강원도에서 빙벽 사고 두 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조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깎아지른 듯한 절벽, 높이는 100m에 달합니다. 주말마다 등반객이 수백 명씩 찾는 빙벽 등반의 명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에 50대 남성이 등반을 하다 떨어져 숨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위로 된 산 꼭대기까지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사고가 난건이 산의 중턱쯤에서였습니다. 추락 지점은 30m 높이 정도. 이 빙벽은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다른데 사고는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단까지 이미 그만 떨어져서 내려오는 걸 저희들이 봤으니까 이렇게 큰 인사 사고는 처음으로 겪는 거라 저희들도 많이 당황하는 입장이었죠. 2017년부터 지금까지 빙벽 사고로 강원도에서만 두 명이 숨지고 열 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은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몸을 고정해주는 핀이 얼음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빨리 올라가려고 핀을 적게 박은 경우 특히 위험합니다. 지난 주말 양구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도 비슷한 유형으로 추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가슴이라든가 이제 그 어깨 높이에 하늘을 받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설치 안 했고 3m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빙벽 등반은 다른 운동보다 체력이 더 빨리 고갈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등반을 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등반 전에는 반드시 기상 상황과 빙벽장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빙벽장마다 정해진 등반로를 숙지해서 반드시 등반해야 반드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등반을 시작했더라도 빙벽에서 물이 흐르는 경우 바로 등반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